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마디 실수로 인생이 망했다며 너무나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페미스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페미니스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부끄러움은 전혀 없었지만 딱 한 번의 말실수로 내 인생이 통째 나락으로 가버렸어요. 원제, 학교에서 트페미 행세하다가 지금은 친구가 아무도 없는 왕따가 됐고 학점도 다 말아쳐먹고 자퇴를 고민하고 있어요. 트페미가 뭔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 2015년쯤에 대형 여초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서 여시죠. 여러 논란이 터지며 메갈리아라고 하는 남성 혐오 극여초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답니다. 그 이후 메갈리아에서는 극단주의 성향의 회원들이 워마드라는 사이트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됐고, 또 메갈리아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남은 사람들이 트위터에 눌러 앉아버리게 됐다는데요. 그 트위터에서도 페미니스트 유저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다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고, 자연스레 이때부터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페미들을 트페미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무리를 이루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게임 플레이, 페미 여전사로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거죠. 그 뭐야? 프리랜서 같은 거. 아무튼 본문. 작년에 학교 동아리 술자리에서 신나게 떠들고 놀던 중 남자 선배 한 명이 나한테 뭐라 농담으로 공격을 하길래 뭐별 내용은 아니고 사실 뭐 지금은 기억도 잘안 나는 내용이에요. 여하튼 그러길래 여기서 강하게 카운터도 치고 좀 골려주고 싶어가지고 트위터 표현으로 한남 패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난 선배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다들 그냥 웃으면서 좋게 넘어갔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동아리에 속해 있던 남자 선배들이 모조리 탈퇴를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그냥 하기 싫어서 탈퇴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확히 나를 지목한 거야. 우리는 쟤랑 같은 동아리 못해. 무서워서 못해! 이러면서 하나둘 다 나가버린 거예요. 게다가 나는 잘 모르는, 그러니까 남자들만의 단톡방이 따로 있었는지 이 이야기가 온 사방천지 다 퍼져가지고 내 동기 남자애들이 나랑 한 공간에 있기 싫어하며 대놓고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뒤에서 막 수군거리는 것도 다 들리고, 게다가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들만 나를 피하는 거면 어떻게든 버티고 참아 보겠는데, 아니 이게 무슨 도미노도 아니고 여자애들도 다 쓰러지는 거야. 일단 가까운 동기 남자애들이 나를 피하니까 평소 얘들이랑 교류를 하던 여자애들도 하나둘 나를 떠나가고 피하기 시작했고, 또그 여자애들과 교류를 하던 나머지 다른 여자애들도 슬슬 나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강의실에서도 내 주변만 텅텅 비어버리고 다들 나를 피해서 멀리 앉는 거야. 졸업을 가져도 그래. 교수님이 직접 조 지정을 안 해주면 진짜 처참했어요. 그 누구도 나랑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꽁꽁이 쟤랑 그걸 할 바엔 차라리 그냥 F 맞는 게 나아. 이렇게. 그래도 교수님 덕분에 나랑 같은 조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연락 하나도 없고 내가 연락해도 다 씹어버리는 거야. 진짜 와 설마 했는데 이때 받은 충격은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남자 애들끼리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내용이 이래. 야, 꽁꽁이랑 같은 조 걸리면 그냥 나 과제 터트려 버릴 거야. 쟤랑 같이 과제하다가 무슨 봉병 당할지 누가 알아?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F 먹고 재수강 하는 게 100번 더 낫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를 나 몰래 뒤에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다 듣고 있는 데서 해요.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 더블더블 크게 말을 해. 건물 복도에서도 그래요. 제가 지나가면 아니 내가 무슨 모세도 아니고 홍해의 기적처럼 좌우로 쫙쫙 갈라진다니까? 아니 지들이 바닷물이야 뭐야?
그냥 남자애들은 나를 정말로 꽃뱀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고 나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것도 싫어하더라고. 옆에 있으면 안 타요. 그렇게 작년 내내 마음고생 진짜 엄청나게 했고 이제 다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자퇴 생각밖에 안 나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냥 실수인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트위터는 벌써 예전에 탈퇴했고 그냥 인터넷에 올라오는 남자 혐오글들도 그래 관심 다 끊었어 아예. 진짜 거기 한번 빠졌다가 내 인생 통째로 망하게 생겼어.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하, 하루하루 너무 거지 같다. 진짜 힘들어. 댓글 1번. 본인 스스로 자처한 거라서 뭐라 해줄 말이 없네요. 어쩜 좋아요? 달달달달. 2번. 성추행 당했다고 해야지. 이거 진짜 선 넘은 거 아니야? 여성 인권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정녕 네가 진짜 페미니스트가 맞다면 절대 이거는 장난으로도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 분명 알 텐데. 어? 같은 여자지만 실드 절대 안 되고 나라도 쓰니 피했을 거야. 그래도 뭐 지금은 끊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 3번. 진짜 말도 안 되는 조작질하고 있네. 야, 너 대학은 가보고 이러냐? 4번. 이거 주작 같은데? 그 어떤 심한 말을 했던 간에 뭐 중고딩 어린 애들도 아니고 대학생 정도 되면 저렇게 막 대놓고 따돌림을 하진 않을 텐데 말이지. 뭐 그게 아니라면 평소 뭔 거지 같은 짓을 하고 다닌 거요. 어? 내 댓글. 너 예전에 군대 전역하고 복학 후 일베인처럼 말끝마다 너 그랬노 했노 이러면서 다니다가 물론 평소 행실도 완전 거지 같았죠. 그러다가 전교 초슈퍼 왕따를 당했고 조별과제는 당연한 거고 5학년이 될 때까지 졸작 서포트조차 못 구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저런 거 진짜 있어요. 학폭처럼 괴롭히지만 않을 뿐이지 왕따 있다고. 5번. 꼴에 지 스스로를 꽃뱀으로 생각하고 있구만 이 오물새끼가. 6번. 이거를 여자가 아니라 반대로 남자가 했다고 치면 아씨 오늘 그 시기 하니까 너 꽁강이나 좀 해야겠다 딱 이거 아닌가? 느낌은 좀 다르지만 나의 인생 조져야겠다라는 의도는 똑같은 거잖아. 미친 거 아니야? 7번. 야씨 그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딴 소리 하면 바로 피해야지. 무조건 피해야지. 맞아요. 뭐 예전이면 또 모를까. 요즘에 하는 저 말은 진짜로 현실성이 있는 말이라서 곁털이 쭈뼛 설 거다 아마. 대댓글 2번. 나도 그래. 여자지만 저 말 듣는 순간 아예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아요. 8번. 분명 저때 저 말이 전부는 아닐 거야. 평소에도 뭔가 거지 같고 쎄한 기운을 오지게 풍겼던 거지. 그러다가 저 말에 딱 터져버린 거요. 결국 뭐다? 자업자득이다. 깔깔깔깔깔. 9번. 성범죄 무고가 정말로 악질인 게 무고를 당한 그 남자도 남자지만 진짜로 성범죄 당한 피해자한테도 민폐 오지는 쓰레기 짓거리거든. 이거 하면 안 돼요. 진짜 범죄야. 대댓글. 맞아요. 바로 저런 것들 때문에 남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진짜로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저런 것들 때문에 이거 무고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다니까요. 진짜 피해자들이. 그렇죠. 10번. 내 생각에 말이지 저 말 개념 없이 뱉은 말은 맞지만 그래도 저 정도 깊이 현상이 저렇게 생긴다는 것은 저 말 한마디로 바로 날아갈 만큼의 기존에 쌓아둔 엄청난 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아니면 설명 안 돼. 뭐 주작이거나 끌끌끌끌. 대댓글.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꼴랑 저 한마디가 끝일 리가 없어요. 같이 술도 먹는 그런 관계에서 고작 저 한마디 했다고 바로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그것도 단체로 이건 말이 안 돼. 아마 저 발언 전후로 중간중간 거지 같은 짓을 많이 했을 거예요. 분명해. 11번. 아니 그렇다고 대놓고 페미 오픈을 했다고 지 죽을 것 뻔히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대댓글. 나도 스탑 럴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에 가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 진짜 졸라 착해가지고 맨날 애들한테 학교, 과제 정보 등등등 이런 거 하나하나 알려주던 그런 애가 알고 보니까 페미더라고. 페미. 나 깜짝 놀랐잖아.
12번. 복도가 홍해로 갈라지고 일할지. 그러니까 이거 100% 본인 망상이야. 지가 찔리니까 저런 거지. 그거 아니면 주작이고. 13번. 아니 뭐 꽃뱀도 얼굴이 이뻐야 꽃뱀인 거지. 이건 그냥 족발같이 생겼는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평소 사상도 위험해 보이니까 피하는 거 아니야? 뭐 솔직히 저도 에이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주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현실은 훨씬 더 거지 같다는 거. 불과 얼마 전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 보고도 제 귀를 의심했던 사연이 있는데 어떤 유부녀가 남편 몰래 성매매를 계속 해오다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제 들킬 것 같으니까 지가 먼저 선수를 쳐서 남편을 무고해버린 겁니다. 나 남편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당연히 걸렸죠. 그래가지고 판사가 당신 미친 거 아니냐. 당신 때문에 남편 인생 조질 뻔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강하게 다그치고 따져 물었답니다. 호통을 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차피 남편이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감옥 안 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야? 뭐 이딴 식으로. 야, 나 그거 보고 야 이런 지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가. 다만 이 한마디로 이렇게 단체로 했다는 거 이거는 조금 미심쩍거든요. 그러니까 주작이 아니라면 이거 말고도 평소에 지가 쌓은 그런 업보가 많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